승인쌤의 영상 수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실기 대비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공개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 문제에서 정확하게 스토리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사이트에서 자료실에서 받아준 실기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2020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계속 이 공개 문제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공개 문제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 문제 없이 그냥 그때그때 시험이 주어질 수 있어요. 2019년까지는 계속 매 시험마다 다른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요구사항에 맞춰서 4시간 동안 완성을 하는 거고요. 4시간. 주어진 소스, 영상, 이미지, 사운드를 활용해서 최종 결과물을 저장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 영상은 참고용이라는 문구는 구현하지 말고요. 스토리보드에서 생략된 내용 같은 것도 참고 영상을 이용해서 각 요소에 맞게 제작해야 합니다. 참조 영상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수업 자료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제작이 돼야 되고요. 주어지지 않은 컬러, 폰트, 오브젝트의 크기들은 이미 적용을 해줍니다. 영상의 흐름이나 속도, 영상 클립 합성 결과를 자연스럽게 재생을 해주고요. 재생 중에 노이즈나 정지 영상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합성할 영상 클립의 위치가 참고용 원본과 동일한 크기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사용된 그래픽 요소, 텍스트, 영상 클립의 크기나 위치, 색채, 움직임 효과가 알맞게 주어져야 하고요. 또한 영상 클립, 참조용 영상을 비교해서 색감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해 줘야 합니다. 클립이 크거나 작은 경우는 사이즈 조절도 해주고요. 클립에서 필요한 부분을 편집해서 사용합니다. 제작된 텍스트는 가독성이 있어야 하며, 마스크 효과, 패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등 기능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참조 영상과 같게 완성을 합니다. 합성 부분에 브랜딩 모드, 합성 모드나 배경 제거 방식을 이용합니다. 브랜딩 모드를 사용하는 게 4번 스토리에서 나오고요. 배경 제거 방식은 1번 스토리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 오디오 작업은 전체 주어진 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을 해주는 거고요. 배경음악은 시작과 끝부분이 제작 영상과 어울리도록 자연스럽게 조절해줍니다. 시작은 점점점 소리가 올라가지고요. 끝부분에서 볼륨을 낮춰주면 되겠어요. 자, 영상 작업의 크기는 1280x720 HD 해상도에 러닝타임 28에서 30초 정도, 프레임 퍼 세컨드, 프레임 레이트는 29.97 프레임 레이트, 제출 방식은 H.264 MP4로 제출을 합니다. 자, 요거는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해서 렌더를 해주란 얘기죠. 영상이 끊기거나 무음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적합한 코덱 H.264를 렌더링합니다. 자, 파일의 저장 경로명을 반드시 숫자나 영문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한글명을 사용할 시 렌더링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After Effects 작업을 할 때는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토리부터 보드부터 우리가 완성을 할 건데요. 참고 영상을 가져다가 일단은 배치를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소스부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 클릭하고요. 실기 궁궐 연습 보내준 그 소스에서 참고 영상부터 먼저 가져오죠. 이 참고 영상으로 시퀀스를 구성할게요. 뉴 컴프 아이콘으로 가져옵니다. 자, 이름을 바꿔보죠. 참고 영상이라고 컴프 되어 있는 거 여기 프로젝트 패널 엔터 눌러서 저는 워크라고 컴프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되어 있으면 렌더링 시 오류 뜰수 있습니다. 아, 제가 미리 이렇게 참고 영상에 이것저것 그 마커를 좀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은 직접 여러분이 마커를 만들어 보십시오. 시험장 가서는. 자, 일단은 마커를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냐면요. 오디오는 제가 끄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전체를 한번 영상을 볼까요? 이렇게 완성된 영상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오디오는 끄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화면이 이렇게 해서 다음 장면으로 바뀌어지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가면서 다음 장면이 바뀌어졌을 때 마커를 만들겠습니다. 자, 마커는요, 선택한 소스에도 마커를 주고, 컴포지션에도 마커를 주고 해서 두 군데에다 마커를 넣어가면서 할게요. 소스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넘버패드, 숫자만 있는 넘버패드에서 아스테리스크를 눌러주게 되면 그게 바로 마커입니다. 자, 이렇게 마커가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마커를 저는 연습을 위해서 마커들을 갖다가 올 마커, 몽땅 지우고 하겠습니다. 생성된 여기 마커를 이렇게 아스테리스크, 마커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2번 스토리. 자, 첫 번째에 가서도 마커를 하나 주고, 마커 더블 클릭해서 1. 이렇게 넘버링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장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도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를 근처에 갔을 때 정확하게 화면이 이렇게 달라지는 순간, 딱 화면이 바뀐 순간, 요 순간이죠? 딱 요렇게 바뀌어지는 순간에 와서 아스테리스크 더블 클릭해서 3. 자, 또 이렇게 해서 4번으로 또 영상이 바뀌어져야죠. 4번 스토리는 이렇게 혜태 문 뒤에서 석상이 그늘지게 이렇게 나타나는 요 순간입니다. 자, 여기다가도 아스테리스크 더블 클릭해서 4. 그리고 나머지 5번 스토리는 이렇게 타일되는 배경이 나타나는 요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 위치에 가서 5라고 아스테리스크 눌러서 5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물론 이렇게 해서 참고 영상을 쭉 써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컴프에다가도 마커를 한번 만들게요. 빈 공간을 눌러서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테리스크를 누르면 마커 만들어집니다. 자,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여기 컴포지션을 저 끝에 가면 여기 마커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할때 아스테리스크 넘버패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마커 아이콘을 이렇게 끌고 오십시오. 그러면 넘버링이 돼서 옵니다. 자, 여기 2번 부분에도 마커 이렇게 가져오고, 자,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정확한 위치에다 옮겨볼게요. 3번 화면에 왔을 때도 여기도 마커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자, 그리고 4번 스토리에 여기도 타임바를 놓고 마커를 이렇게 끌고 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에도 마커를 끌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1번 스토리부터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스토리보드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늘 영상과 담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합성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늘 영상 가져와 볼게요. 저는 여기 비디오 컴프에 하늘 영상 가져왔고요. 그리고 담장을 여기 이미지에서 담장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담장을 가져왔더니만 담장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졌을 때 여기에 하늘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움직이는 하늘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포토샵을 실행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경을 제거해서 올 거예요. 여기 아까 시험 문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배경 제거 방식을 이용해서 제작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애프터 이펙트에서 로토 브러쉬를 이용해서 배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로토 브러쉬를 이용해 주게 되면 로토 브러쉬는 버그가 좀 있어서 제거된 게 풀릴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어차피 담장은 사진 이미지니까 포토샵에서 배경을 제거해서 오는 걸 권해드려요. 자, 포토샵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소스 파일을 한번 오픈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께 주어지는 파일을 제가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그냥 넘버링을 1번, 2번 이렇게 줬어요. 시험장에서는 주어진 소스의 넘버링이 파일명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이게 이제 담장이 있는 여기 위에 배경이 있는 이미지예요. 자,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일반 레이어를 OK 바꿔주고요. 마술봉 툴로
마술봉투로 배경을 선택하지 말고요. 배경을 선택했는데 조금 덜 선택됐다. 그럼 우리 퀵 셀렉트를 합시다. 퀵 셀렉트를 얘를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배경을 맞아서 쭉 선택을 해주게 되면 선택이 됐어요. 여기 위에 담장 위에 하늘 있죠.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 얘가 삭제가 됩니다. 선택 풀기 컨트롤 D 요거를 이미지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export quick export as png. 만약에 이 png가 없다. 왜냐면 프로그램 환경 설정에 따라서 빨리 내보내기가 기본값은 png지만 간혹 어떤 컴퓨터는 jpg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save for web로 레거시로 저장해 주세요. save for web에서는 확장자를 투명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이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확장자를 png24 투명하게 이렇게 저장해서 세이브 해주면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퀵 저장해 볼게요. export quick export as png 해서 저장합니다. 저는 월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여러분께 주어진 곳에도 이게 이제 하나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저장을 했습니다. After Effects 오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임포트 해볼게요. 방금 저장한 월 PNG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담장이에요. 담장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한번 모션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 담장을 눈을 잠깐 끕니다. 참고 영상을 보면서 모션을 줄 겁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처음부터 움직이진 않고 잠깐 이렇게 멈춰 있다가 자, 요 시간부터 움직이네요. 자, 그 순간을 월에다가 아스테리스크 눌러서 마커를 좀 만들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마커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자, 내려가서 멈추지 않는 순간까지 정확하게 위치를 찾고요. 여기다가도 아스테리스크를 넣어서 마커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월을 눈을 키고 한번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시간이죠. 포지션 P 얘를 이렇게 내려서 똑같은 위치에 가서 포지션 스톱워치. 자, 다시 시작 위치에 가서 Y 값을 움직입니다. 포지션 이렇게 움직여서 완성했습니다. 자, 속도도 여러분들이 완성 영상하고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플레이하면 속도가 살짝 다르니까 이지 값을 조정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F9 이지를 사용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이지 F9를 줬습니다. 플레이 좋네요. 첫 번째 키는 리니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지 값 속도를 조정한 걸 리니얼로 바꾸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톱을 여기 키프레임을 선택해주면 리니얼로 바뀝니다. 플레이 해보면 살짝 다르군요. 다시 F9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갔네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라는 글자거든요. 자, 여기 스토리보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궁이 나타나도록 제작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가 보이는 그 시점에 가서 텍스트를 쓸게요. 여기 보니까 약간 궁서체 느낌의 글자입니다. 자, 글자를 써줍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가게 되면 글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노토 세리프 글자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글꼴이 없게 되면 뭐 바탕체나 궁서체나 이런 기본 글꼴도 비슷한 느낌이 되니까 그런 글꼴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저는 글자 크기는 한요 정도의 82포인트, 82픽셀 정도의 자간, 글자 사이를 이렇게 벌려트려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위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 영상을 보면서 글자를 쓰십시오. 그리고 글꼴도 약간 볼드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맞춰서 디자인을 맞춰줘야 됩니다. 흰색으로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참고 영상을 보면서 글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글자가 올라오는 것도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겠습니다. 자, 잠깐 눈을 껐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여기다가 아스테리스크. 자, 그리고 완성.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끝나는 시점. 끝나는 시점에도 아스테리스크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썼던 글자로 한번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하는 시점에 가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하는 시점에 글자를 펼치고요. 텍스트 옆에 애니메이트의 화살표 버튼 눌러서 포지션부터 주겠습니다. 위치가 변했죠. 위치를 Y 값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담장 아래로 내릴 겁니다. 요 위치예요. 자, 그리고 저 숨어져 있는 위치. 좋습니다. 자, 렌즈 셀렉트를 펼칩니다. 그 다음에 담장 아래에 숨어져 있는 이 시간이 옵셋이 0%, 그리고 아까 여기 아스테리스크로 마커 만들어 놨던 지점이 옵셋이 100%가 되면 글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죠. 좋습니다. 예쁘게 됐네요. 왜냐면 0에서부터 100을 주어진 이 거리값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상태에서 옵셋은 간격을 떨어뜨리면서 얘가 밀려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0에서부터 100으로 이만치 주어져 있는 효과를 밀려나다 보니까 원본의 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완성이 잘 됐고요. 그런데 완성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완성 영상을 보게 되면 작은 글자가 위로 이렇게 튀어나와 올라옵니다. 자, 그거는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요. 같은 시간대에서 같이 변화가 되니까 굳이 텍스트의 애니메이트에서 사용하지 않고 애니메이트 1에서 애드로 추가를 해볼게요. 애니메이트 1 옆에 애드 옆에 화살표 프로퍼티스 크기의 변화니까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이 0%부터 100%로 등장하거든요. 스케일의 옵션을 0이라고 줍니다. 그러면 옵셋이 0에서부터 100으로 자신의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눈을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솔로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투명하게 보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배경을 검정, 컨트롤 K, 배경을 검정색에서 눈에 띄게 하고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글자가 뿅뿅뿅 혼자 솔로 보기거든요. 예쁘게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보고 시간도 한번 보는 거예요. 속도가 살짝 다르죠? 두 개의 키 F9 눌러서 이직 값 주겠습니다. 만약에 속도가 같으면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약간 뒤가 느린 것 같아서 첫 번째 키는 컨트롤 키를 눌러 아니요, 얘도 이직 값을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자, 완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번에는요, 우리 여기 월 자국, 요걸 하나 잊어먹었네요. 담장 뒤에 하늘 영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하늘 영상 좀 넣겠습니다. 자, 요 영상은 데이스카이라고 여러분께 제공을 해줬군요. 월 영상 밑에다가 하늘 영상을 넣었어요. 근데 하늘의 위치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좀 시험 문제에 보게 되면 크기가 안 맞거나, 뭐, 적절히 사용하시오 하면서, 크거나 작거나 할 경우 조절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요거는 크기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같으면 그냥 사용하십시오. 저는 스케일.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절할 건데요. 물론 하늘 영상의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해서 배치를 해줘도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레이어 트랜스폼, 피트 투 컴프, 컨트롤 알트 F 그러면 딱 맞춰줍니다. 작은 영상은 키우고 큰 영상은 줄여줘요. 자,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참고 영상은 한번 눈을 끌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하늘이 흘러가고 우리나라에 예쁘게 잘 됐습니다. 다시 참고 영상 눈 키고 여러분이 참고 영상을 눈을 껐다 켰다를 하면서 자꾸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여기 월도 끄고 스카이도 끄겠습니다. 완성한 거는 눈을 끄고
하늘 영상과 글자만 키고 한번 작업해 볼게요. 여기에 봤더니 궁이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완성이 된 시간에 가서 궁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타입 문자 쓰기로 요쪽 옆에다 한글로 궁 쓸게요. 자, 궁을 완성했거든요. 글자의 크기도 주어진 영상과 같도록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도 맞춰줍니다. 이렇게 크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좋아요. 예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도 한번 잡아볼까요? 잠깐 눈을 끄고 영상에서 궁이 자 보면 화살표 아래 가기 위로 가기 해서 궁이 등장하는 시간 딱 등장하는 시간 그 시간에 아스테리스크 그리고 궁이 완전히 등장이 끝나는 시간 여기가 완전히 끝났네요. 아스테리스크 좋습니다. 그 시간으로 궁 글자가 나타나도록 한번 해볼까요? 이제 다시 눈을 켜서 자 오퍼시티 투명도였잖아요. T 한글을 쓰다가 단축키를 누르면 단축키가 안 됩니다. 한영키를 눌러가면서 자 영문으로 바꿨습니다. 오퍼시티 100% 여기 아까 마커 만들었던 부분에 오퍼시티 0% 이렇게 완성을 하면 궁이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선이 나타나는 것도 완성을 해볼게요. 살짝 한 프레임 뒤로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자, 그러면 키프레임도 뒤로, 마커도 뒤로. 자, 이제 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펜툴로 그립니다. 빈 공간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의 작업이 돼야 되고요. 저는 여기 아래서부터 쉬프트키를 누르면 수직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는 선은 필 칼라 없음, 스트로크 칼라만 있는 선을 완성을 해줍니다. 자, 라인이고요. 스트로크 칼라는 흰색입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다가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조금씩 조절해 주세요. 완성 영상과 유사한 크기로 자, 선을 하나 완성을 했어요. 자, 이름을 제가 라인이라고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궁 글자가 나온 이 시간에 이 라인 글자도 트림 패스가 완성이 됐거든요. 컨텐츠 라인 쉐입을 펼쳐서 애드 옆에 화살표 트림 패스 주겠습니다. 트림 패스. 자, 트림 패스를 주고요. 근데 이 라인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요. 혼자 솔로 보기를 한번 해 볼게요. 0에서부터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가운데부터 이쪽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선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결국 스타트도 50%, 엔드도 50%. 여기에서부터 뭔가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요 모습이고요. 그게 완성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아스테리스크를 눌러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선이 등장하는 시간. 요 시간이네요. 요 시간에 트림 패스 스타트 50% 스톱워치 엔드 50% 스톱워치 그리고 완성되는 시간에 가서는 스타트는 0으로 가고 엔드는 100으로 가면 0에서부터 100까지를 다 보이는 거죠. 자 혼자 솔로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선이 가운데부터 여기가 50% 시간입니다. 쫙 벌어지는 잘 됐습니다. 이 선을 복사를 해서 반대로 대칭을 하나 줘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D 하고 라인을 복사하고요. 얘를 S 하고 스케일을 열은 다음에 100% 100% 되어 있는 요 시간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을 주게 된다면 반대로 이렇게 뒤집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이 정중심에서 뒤집기가 됐기 때문에 살짝 끝에 약간 라인이 아쉬워요. 그런 건 그냥 간단하게 선택을 해서 화살표 왼쪽 가기 그리고 이렇게 왼쪽 가기를 몇 번 해서 여기 왼쪽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화살표 위로 가기도 해서 정확하게 끝과 끝을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좋네요. 화살표 왼쪽 가기, 화살표 위로 가기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두 개가 보게 되면 대칭을 했기 때문에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솔로 보기에서 빠져나와서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 약간 시간이 다른 건 여러분들이 이직값을 준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완성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F9를 눌러서 이직값을 조절했습니다. 좋네요. 자, 이번에는 또 완성한 거는 잠깐 눈을 끄고 참고 영상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눈을 이렇게 켜놓고요. 참고 영상만 솔로 보기 하고 작업을 해도 돼요. 모든 영상의 눈두를 다 켜놓고 레이어에 참고 영상만 솔로 보기 이렇게 해서 진행해도 되죠. 자, 다음 작업은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궁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사라지고 한자 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한자 궁 레이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니까 궁 글자를 가지고서 해볼게요. 자, 여기도 사라지고 나타나는 정확한 그 시간에 궁 글자를 얘는 솔로 보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궁 글자를 컨트롤 D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복사가 되는데 우리는 나누어 복사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베니션 블라인드 효과를 줘서 하는 게좀더 빠르겠네요. 블라인드 효과 줘 보도록 할게요. 아스테리스크 하나 주고 여기 보면 원본 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블라인드 효과로 사라지고 있죠. 그 위치에 가서 짠그 위치에 가서 이펙트 트랜지션 베니션 블라인드. 자, 그리고 0%는 안 효과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사라지는 시간 100%로 효과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자, 현재 영상을 눈을 켜고 한번 또 볼까요? 그러면 이 글자가 베니션 블라인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영상하고 똑같은 두께가 아니다. 그러면 위드스를 조절하세요. 저는 한15 정도를 줄게요. 요거는 영상을 보고 하십시오. 디렉션, 방향 0%부터 100%. 효과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베니션 블라인드로 얘가 사라지도록.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U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에 여러분들이 아래 영상을 보면서 이직값을 조절하십시오. 저는 F9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를 한번 나누어서 레이어를 생성해 볼게요. 자, 에디트 메뉴에 스프릿 레이어,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D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나누어진 영상은 U 눌러서 앞에 있는 키들을 다 지울게요. 자, 일단 요 앞에 키를 지울 거고요. 베니션 블라인드는 요 어차피 다시 나타날 거거든요. 여기서 0에서 100%가 됐잖아요. 우리가 참고 영상을 봤을 때 궁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시간대에서 자, 여기 보세요. 참고 영상만 솔로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등장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U 요 앞에 있는 키를 0%를 등장 시간으로 이렇게 미루세요. 그러면 얘는 100%로 사라졌던 게0% 해서 다시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글자가 지금 한글이잖아요. 이거를 한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한자를 써도 좋지만 간단하게 메모장에서 한번 써볼게요. 메모장에서 궁이라고 글자를 쓴 거를 궁을 쓰자마자 자, 이렇게 궁을 쓰자마자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한자가 뜨죠. 집궁. 자, 요거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현재 궁 복사한 레이어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하면 한자로 재빨리 바뀝니다. 완성됐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보게 되면 궁이라는 글자가 베니션 블라인드 사라진 게 다시 한자로 나타나졌죠. 완성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포지션이 살짝 아쉬워서 이 레이어를 위치를 중앙에 배치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에 봤더니만 궁이 한자로 트랜지션 되세요. 그 사각형과 궁과 한자 궁에 그림자를 적용하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림자 적용해 봅시다. 자, 한자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펙트, 퍼스펙티브,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좋네요.
그림자 효과는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씩 조절해 주십시오. 투명도, 방향, 디스턴스, 거리감.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글자 군과 우리 아까 라인으로 만들었던 라인 두 개에다가 컨트롤 V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된 최종 결과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담장이 내려가고 글자 올라오고 라인이 나오면서 군 글자가 한자로 바뀌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영상,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보드를 볼때 자연스럽게 합성하시어 완성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테두리 부분을 화면보다 어둡게 만들고 번진 듯이 이걸 안 했잖아. 요거를 갖다 우리가 비네팅 효과라고 하죠.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위에 레이어에다가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Y. 솔리드 레이어는요, 검정색으로 컴포지션 사이즈에 맞게 하나를 만듭니다. 확 채워지죠. 이 상태에서 솔리드 레이어가 선택된 걸 원형 엘립스 툴을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꽉 채워지는 마스크가 만들어지고요. 마스크 패스를 펼치고 패더 얘를 애드가 아니라 서브트랙트. 그러면 바깥쪽으로 패더 설정을 좀 해주게 되면 부드러워집니다. 경계가 어두워지죠. 이 상태에서 투명도를 오퍼시티 T 투명도를 약간 조절하는 거죠. 저는 투명도는 한 75%를 주고 영상과 비교하십시오. 마스크에 패더를 조금 더 너무 많이 줬다. 그럼 이런 걸 조금 조절해서 영상하고 같게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스토리를 완성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1번 스토리 마무리된 이후에 2번 스토리를 한번 작업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요게 이제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커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요. 자, 저장을 합시다. 자, 여러분 작업하는 폴더에 등번호 넘버로 저장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화일명을 줘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요. 현재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 전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를 줍니다. 자, 이를 1번이라고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1번 영상이 된 거고요. 우리 아까 만들었던 참고 영상은 밑에다 이렇게 좀 깔아놓아 보도록 할게요. 요거 말고 1번 컴프에 있는 참고 영상을 가져오죠. 자, 컨트롤 C. 자, 여기 워크 컴프에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요. 아이고, 참고 영상을 밑에다 놓고요. 자, 우리 여기 1번 컴프를 가보게 되면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참고 영상을 눈을 꺼놓습니다. 그러면 1번이 완성이 됐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서 2번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01 컴프, 이게 이제 1번 스토리였습니다. 얘를 프로젝트 패널에서 컨트롤 D. 그러면 2번 컴프입니다. 자, 2번 컴프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참고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2번. 왜냐면 1번 컴프를 가져온 이유는 얘네들 마커 만들어 놓고 참고 영상의 마커를 그대로 다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2번 컴프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 여기 시작 위치에 가서 비기닝 B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리고 소스를 가져오는데 여러분이 그 제공된 소스를 한번 열어보게 되면 레이어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02PSD라고 줬거든요. 고하이를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레이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비즈 레이어는 없이 이렇게 달, 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마땅치가 않으면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그 레이어를 복사해서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위치를 조절한다라든가 해서 사용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물결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나무, 오른쪽 나무. 이름 관리를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문, 1, 2, 3, 4, 5, 리플,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은요, 여러분이 받은 영상에는 이 배경이 없을 거예요. 저기 시험장에서는. 그거는 배경 색상은 참고 영상에서 솔리드 레이어로 완성해 주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에펙에 가져와 볼게요. 왜냐면 에펙에서 위치를 조절해서 와줘도 좋고, 아니, 포토샵에서 위치를 조절해서 와도 좋고요. 에펙에 와서 참고 영상을 보면서 위치를 조절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에펙에 와서 참고 영상을 보며 위치를 조절해 볼게요. 자, 오픈을 할 건데요. 제가 여기 이미지스 폴더에 02PST라고 줬던 요 PST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할게요.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머지 레이어 스타일 인투 푸티지. 이래야지만 레이어 사이즈에 맞게 오케이 가져옵니다. 가져오게 얘가 이제 03이 됐는데 얘를 갖다가 이름을 좀 바꿉시다. 03으로 하지 말고 02뭐 레이어 이런 식으로 레이어 관리된 거다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면 컨트롤 K 컴포지션 세팅을 봤을 때 얘가 달라요. 1280, 720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르죠. 요거를 가지고서 한번 레이어를 한번 배치해 볼게요. 전체 레이어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우리 02 컴프 작업하는 곳에 와서 컨트롤 V 해주면 레이어들이 배치돼서 옵니다. 크기들이 안 맞잖아요. 일단 S 스케일로 크기를 이렇게 좀 키워 볼게요. 전체적으로 크기를 키우고 포지션도 참고 영상하고 같도록 이렇게 옮겨 주십시오. 크기도 키우고 포지션도. 자, 그럼 참고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만져볼게요. 문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요. 문은 스케일이 좀 컸었나 봐요. 스케일도 이렇게 조절. 참고 영상 보면서 하십시오.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만져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 영상에 솔로 혼자 보기를 했을 때한요 정도가 되는군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 아니 5번까지의 얘네들도 위치를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좋아요. 리플, 물결을 위치를 참고 영상과 유사하게 이렇게 잡아 주고요. 그리고 왼쪽 나무. 자, 요 참고 영상에 나무 등장하기 전 위치. 왼쪽 나무. 아, 요게 참고 영상 위를 덮어 씌워서 그렇죠. 이 물결과 달들을, 요렇게 해볼까요? 참고 영상을 솔로 보기를 하고, 왼쪽과 오른쪽 나무를 솔로 보기를 해서 위치를 잡겠습니다. 왼쪽 나무 참고 영상과 같게. 위치를 조금 더 올려서 오른쪽 나무도 참고 영상과 위치가 같게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여기서는요, 포지션 모션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 영상만 솔로로 보고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무가 양쪽으로 벌어지잖아요. 자, 벌어지는 시간을 딱 찾아서 왼쪽 나무, 오른쪽 나무 포지션. 아, 잠시만요. 포지션 얘가 제가 P를 누른다는 게 단축키 5가 눌려져서 아웃의 위치로 갔네요. 포지션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기 전 정확하게 위치를 찾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포지션 스톱워치, 그리고 양쪽으로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는 시간을 참고 영상을 보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가면서 자 하겠습니다. 왼쪽 레이어, 자눈 키고 왼쪽 레이어 왼쪽으로 옮겨서 참고 영상과 같아지도록 위치 옮깁니다. 자, 오른쪽 레이어 이렇게 해서 참고 영상과 같아지도록 위치 옮깁니다. 좋네요. 양쪽으로 벌어진 거죠. 자, 이지값도 조절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참고 영상을 봤더니 물결이 들쑥들쑥 하잖아요. 요거는 리플이라는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포지션에 줄 건데요. 포지션을 X 값, Y 값,
X 포지션, Y 포지션이 있습니다. 얘를 분리를 시킬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포지션에 스톱워치 누르고 참고영상과 똑같게 이렇게 포지션을 조금 조금씩 움직여줘도 됩니다. 자, 저는 포지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Separate Dimensions, X값 따로 Y값 따로 분리를 시켰고요. X값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고자 하는 포지션에 익스프레션으로 주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스톱워치를 펼쳐주게 되면 익스프레션이 펼쳐지고요. 여기서 움직이는 포지션을 왔다 갔다 랜덤하게 되는 거라 위글이라고 하는 포지션 값을 저기 익스프레션 값을 주는데요. 위글 괄호 열고 첫 번째는 빈도, 두 번째는 양입니다. 제가 2,100이라고 값을 넣었어요. 움직여보면 이렇게 아 리플도 애니메이션을 키고 이렇게 오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져봤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참고 영상을 보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앞에 값을 조정, 조금 더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뒤에 값을 조정해 주면 돼요. 빠르게 움직이면 앞에 2를 2.5나 3, 더 많이 움직이면 뒤에 100을 100 말고 120, 130, 조금씩 움직인다 그러면 100보다 적게. 자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한번 리플에다 적용했습니다. 자 이제 봉우리가 들쑥날쑥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봉우리는 저는 1번 봉우리부터 자 참고 영상을 보면서 합니다. 우리 나머지들은 다 눈을 또 좀 끄죠. 자 참고 영상에서 벌어지고 나서 봉우리가 자 얘가 저는 얘가 큰 거 1, 2, 3, 4, 5 순서로 움직일 건데 시험장에서는 이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참고 영상을 참고로 해서 완성해 주십시오. 자, 요 봉우리 자, 얘 눈 키고 하겠습니다. 포지션, 현재 위치, 스톱워치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모션이 페이저, 페이지 다운 키를 이용해서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포지션을 이렇게 최고점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왼쪽 위치 살짝 안 맞은 것도 위치 좀 잡아놓을게요. 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볼까요? 자, 이게 좀 눈이 살짝 또 꺼져야지만 내려가는 위치가 보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위치. 내려오는 위치 잡아서 맨 앞에 있는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 전체 키들은 F9 이지 값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눈을 켜서 보게 되면 봉꽃하고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 또 한번 작업해 볼까요? 2번 레이어 눈 키고 하겠습니다. 자 참고 영상을 보고 자 참고 영상에서 페이저 페이스 다운 키를 눌러가면서 여기서부터 움직이네요. 포지션 스톱워치 누르고 그리고 위치도 참고 영상하고 똑같게 자 그 다음에 참고 영상 올라간 시간 페이저 페이스 다운 키를 눌러서 최고의 위치에 갔을 때 마찬가지로 나도 얘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쵸? 그리고 다시 이렇게 눈 잠깐 꺼가면서 참고 영상 보고 내려와지는 시간 페이저 페이스 다운 키를 눌러서 내려와진 시간을 앞에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전체 F9 자 그런데 얘가 반복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타임 하나 둘 2프레임 뒤마다 되고 있군요. 자 포지션 열어서 2프레임 뒤에 페이지 다운 한 번, 두 번. 우리 여기 포지션 있었던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아래 레이어의 포지션에 컨트롤 V 한번 해볼까요? 눈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위치가 달라서 안 되겠군요. 취소할게요. 자 얘는 위치가 다 다르니까 참고 영상을 보면서 합시다. 자 이번엔 눈 키고 3번 영상 자 참고 영상을 보고 위치 값을 조금 잘 잡아서 시작해 볼게요. 포지션 스톱워치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시간 페이저 페이스 다운 키를 눌러가면서 최대로 올라간 시간에
포지션 똑같이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시간, 눈 잠깐 꺼가면서 합니다. 내려온 시간, 요 시간에 맨 앞에 키 컨트롤 C, 컨트롤 V, 모든 키들 F9. 자, 좋습니다. 이번엔 4번 봉우리. 자, 얘도 참고 영상 보고 해볼까요? 현재 위치, 포지션, 스톱워치. 그리고 참고 영상 잠깐 눈을 끄고, 아, 포지션이 살짝 안 맞았네요. 다시 해볼게요. 눈 키고 포지션 위치 잡고요.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좋습니다. 포지션. 자, 그리고 참고 영상에서 올라가져 있는 위치 확인해서 포지션 올려주고요. 그리고 참고 영상에서 내려가는 위치 확인해서 앞에 있는 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모든 키 F9 좋습니다. 자, 눈 켜서 보게 되면 얘도 둘쑥 하고 내려와졌죠. 자, 다음 영상 눈 키고 한번 봐볼까요? 포지션. 참고 영상의 위치 값을 이렇게 보고 위치 잡습니다. 포지션 스톱워치. 그리고 참고 영상에서 올라가지는 최대 위치에서 포지션 올려주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 앞에 키 컨트롤 C 컨트롤 V 전체 키 F9. 요거는 참고 영상을 참조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 영상 솔로 보기를 잠깐 눈을 끄게 되면, 자, 이렇게 나무가 열리고 둘쑥 요런 작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 영상을 눈을 껐을 때 요게 보게 되면 배경이 빠져 있잖아요. 배경을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Y. 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 잠깐 참고 영상 눈을 키고요. 컨트롤 Y, BG, 배경 레이어는 스포이드로 참고 영상에 주어진 컬러를 선택해서 OK. 자, 요거를 참고 영상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줄게요. 자,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2번 스토리예요. 플레이를 해보면 열어서 들쑥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스케일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 영상을 보면서 좀 조정을 해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영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2번 영상을 가지고서 3번 영상으로 가져가는 작업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컴프를 여기입니다. 이 컴프를 컨트롤 D 복사. 자, 3컴프 더블 클릭해 와서 참고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삭제합니다. 자, 우리 2번 컴프에서는 참고 영상 눈을 꺼놓을게요. 자, 3컴프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3번 컴프에 왔을 때 우리는 여기 3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3 마커 만든 곳에 B, beginning.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스토리 볼까요? 자, 3번 스토리는요. 여기는 뭐 2번은 제공된 파일을 이용해서 레이어 배치, 입체감, 레이어를 애니메이션하고 화면 가운데 들어가듯이 화면 이동하시오. 요거는 2번 컴프와 3번 컴프, 이 스토리, 3 스토리를 연결하는 작업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3 스토리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긍정적 사진이 나타난 후 4단의 사각형과 글자를 애니메이션 하시오. 글자가 흐릿한 상태에서 또렷하게 나타나도록 하시오. 흑백 사진 위로 경회로가 연기처럼 흩어지도록 하되, 이건 트랙 매트입니다. 연기 동영상을 이용해서 제작하시오. 연기가 흩어져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경회로 사진이 나타나게 하시오. 오른쪽 사각형과 글자를 애니메이션 하시오. 글자가 흐릿한 상태에서 또렷하게 나타나도록 하시오가 3번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3. 일단 첫 번째로 긍정적 사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스 임포트 할게요. 자, 소스 가져오고요. 긍정적 사진 배치. 그리고 긍정성 사진이 참고 영상보다 크네요. 자,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기 참고 영상에 맞게 스토리 스케일을 맞춰줬습니다.
마음에 들고요. 자, 그 다음 텍스트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잠깐 눈을 끄고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상자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상자가 최종 올라온 시간. 자, 요 시간이네요. 최종 올라온 시간에 뭐 마커로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마커. 요 마커 말고 그냥 쉐입을 그려보죠. 아니면 참고 영상의 마커. 자, 해볼게요. 쉐입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툴로 이 모양을 보고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넘쳐도 됩니다. 필 칼라를 스포이드로 쿡 찍어서 다시 스포이드로 다시 해볼게요. 필 칼라를 자 캔슬 눈을 잠깐 꺼야지만 아랫게 보이겠죠. 필 칼라를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줍니다. 스트로크 칼라 없음. 그리고 눈을 켜보게 되면 사각형이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현재 위치 포지션 스톱워치 그리고 잠깐 또 눈을 꺼서 참고 영상에서 등장하는 시간 여기서부터 등장하네요. 시작부터 등장하는군요. 포지션 아래로 내릴 겁니다. 다시 또 눈을 킵니다. 아래로 슈 내려주고 포지션들 이지값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좋아요. 등장하고 난 다음에 글자가 보이죠. 자 눈을 끄고 글자를 씁니다. 참고 영상을 보게 되면 경복궁에서 가장 넓은 근정전은 요건 여러분이 직접 글자를 써야 됩니다. 텍스트에 오타가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참조하라고 제가 글자를 별도로 텍스트 파일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직접 글자를 쓰십시오. 저는 요 텍스트를 복사를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 쓰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글자는 크기를 맞춰서 글자를 쓰겠습니다. 아까 썼던 마지막 글꼴이 인식이 되니까 이런 글꼴로 됐네요. 약간 이렇게 세리프가 제외된 노트 세리프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 산스 글꼴을 사용을 할 거고 글자의 크기 그리고 줄 간격 이런 걸 맞춰서 모양을 조절해 볼게요. 자, 글자의 크기는 한 42픽셀.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춰서 해 주십시오. 씬 말고 약간 두툼한 미디엄 글꼴로. 그리고 글자가 자간을 조금 줄여서 그리고 위치를 잡고 좋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글자가 보면 단일 색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테두리가 두어져 있잖아요. 테두리에 검정색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 칼라 흰색 테두리 검정색 이렇게 줬고요. 이때 참고 영상 눈을 잠깐 끌게요. 이고 눈만 끄면 안 되겠네요. 투명하게 하기를 좀 눌러서 요게 지금 투명하게 하기죠. 이때요 스트로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스트로크의 두께와 요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펼쳤을 때 스트로크 오버필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스트로크가 필을 넘쳐서 나타나겠다라는 거니까 이상하게 나타나지죠. 얘는 필 오버 스트로크 요 정도를 해볼게요. 저는 스트로크의 두께는 8픽셀 정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참고 영상을 눈을 켜보게 되면 근정전이라고 하는 글자는 색상이 빨간색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 영상을 보고 색상을 주어 주십시오. 자 완성을 했습니다. 자 다시 또 참고 영상만 솔로로 보게 되면 얘가요 슉 흐렸다가 여기가 흐려지는 위치네요. 마커 흐렸다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네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시간 다시 한번 아스테리스크. 자 여기 나타나는 시간에 얘는요 블러 효과를 줄 건데 블러가 이렇게 수평 블러 효과를 주겠습니다. 패스트 박스 블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재빠르게 사용하는 블러. 이펙트의 블러에 가게 되면 패스트 박스 블러 요걸 한번 줘볼게요. 나타나는 시간에 블러 레이디우스 0 그리고 처음에
흐릿하게 하는 순간 얘도 한번 눈을 켜서 블록값을 주는 거죠. 자, 블록값.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려지는데요. 그게 블러의 디멘션 때문에 그래요. 디멘션을 수평으로 호리젠탈이라고 하고 나서 블러의 값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블러의 값은 밑에 있는 참고 영상을 참조로 해서 블러의 값을 주십시오. 참고 영상만 솔로 보기라면 블러가 이 정도가 주어져 있네요. 좋아요. 저는 값을 한 50 정도를 줘볼까요? 50. 자, 눈을 켜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흐릿한 게 선명하게 나타나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얘가 흐려져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이게 처음부터 여기 막 나타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 위치에 Alt 대괄호 열기 인을 지정합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자,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근정전도 켜서 자, 이거 보게 되면 쉐입도 눈을 켜고 자, 이렇게 모션이 되는 거죠. 자, 쉐입이 올라와지고 흐릿한 마음에 드네요. 자, 여기도 이지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주십시오. 자, 그래서 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참고 영상만 보게 되면 다음 작업의 스토리는요. 아, 흑백 사진 위로 경회로가 연기처럼 흩어지게. 자, 그러면 흑백 사진부터 한번 가져와 볼까요? 프로젝트 패널 더블 클릭해서 자, 요게 지금 사진입니다. 사진을 가져와서 배치를 해볼게요. 얘는 전체적으로 밑에 배치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흑백 사진이래요. 그래서 사진을 흑백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사진에 투명도가 아니라 휴 세츄레이션을 한번 줘볼까요? 이펙트 컬러 콜렉션 휴 세츄레이션. 자, 그리고 휴 세츄레이션에 마스터 세츄레이션 채도값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사진은 흑백으로 완성이 되겠죠. 제가 잠깐 에펙이 버벅거리네요. 좋아요. 이렇게 흑백이 됐습니다. 그런데 흑백 사진이 처음부터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위치를 아까 여기 등장하려고 하는 최종 등장 위치 거기에 맞춰서 살펴볼게요. 자, 흑백 사진이 참고 영상만 솔로 보기를 하고 보겠습니다. 여기네요, 위치가. 여기. 근데 투명해지면서 이 부분이 나타나지니까 이 부분의 위치도 투명도를 조정하는 걸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요. 흑백 사진이 등장하는 타임 이렇게 투명해지는 시간에 가서 여기에 흑백 사진을 얘도 한번 눈을 켜볼게요. Alt 대괄호 열기. 그 다음에 위에 무엇이 투명해지냐면 여기 근정전 글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근정전과 쉐입과 글자까지 이 세 개를 오퍼시티를 조절해 봅니다. 자, 어디 이 시간부터 자 참고 영상 보세요. 이 시간에 오퍼시티 100% 스톱워치 그 다음에 쑥 해서 흑백이 나오는 타임을 가서 여기네요. 이 시간에 와서 오퍼시티가 0%. 자, 솔로 보기 끄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투명해지면서 흑백 사진이 나와졌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키값을 보면서 이지값을 조절해 주십시오. 만약에 똑같다, 참고 영상과 똑같다 그러면 굳이 속도 조절은 만지지 않아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흑백 사진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 영상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뭐 잉크가 번지면서 경회로 사진이 나오고 경회로가 이렇게 크기가 커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잉크와 경회로 사진을 한번 배치해 볼게요. 자, 프로젝트 패널에 더블 클릭해서 잉크는 비디오 컴프에 제가 넣어 드렸습니다. 스모크 MP4를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경회로 사진은 제가 이미지스 폴더 안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회로 사진 가져올게요. 자, 경회로 사진은 흑백 이미지 위에다가 배치를 할 거고요. 스케일이 안 맞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레이어 트랜스폼 핏투 컴프 컨트롤 알트 F 요거는 크기를 참고 영상에 맞춰서 넣어주고요. 잉크 영상도 가져와 볼게요. 아, 가져온 잉크 영상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스모크 경회로 사진 위에다 배치합니다. 위에는 경회로가 등장하는 요 시간에 맞춰서 대괄호 열기. 그럼 잉크가 왔는데 크기가 안 맞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알트 F 크기를 맞춰 줬습니다. 자, 잉크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잉크가 등장하는 거에 맞춰서 경회로 사진이 보이게. 자, 요게 바로 트랙 매트죠. 두 번째 설정이 켜져 있는 상태에 모드와 트랙 매트가 보여질 때, 자, 요게 경회로 사진 위에 잉크 영상을 넣고 트랙 매트를 펼쳐서 알파 매트 위에 있는 잉크. 그러면 이거 자, 여기 솔로 보기를 다 끄고 경회로 사진은 잉크에 맞춰서 아, 알파 매트 하면 안 돼요. 흰색 검은색이니까 루마 매트를 해야 돼요. 루마 매트 잉크. 그러면 잉크에 맞춰서 등장을 하는데 뭔가 뿌예요. 그 이유는 잉크만 눈을 켜고 솔로 보기를 한번 해보면 잉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흰색이 명확한 흰색이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소스에서 깔끔한 흰색이면 예쁘게 나오지만 약간 이렇게 칙칙하다. 그럼 여기에 밝기를 조절하는 레벨을 한번 만져볼까요? 이펙트, 컬러 콜렉션, 레벨. 레벨이나 커브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레벨을 쓸게요. 그런 다음에 화이트, 인풋 화이트 값을 이렇게 아래로 낮추면 흰색이 명확하게 흰색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시. 자, 얘는요, 마스크로 쓰여지는 트랙 매트니까 눈이 꺼져야 됩니다. 자, 영상 한번 봐볼까요? 루마 매트, 잉크, 그러면서 등장. 좋습니다. 예쁘게 등장을 했고요. 그런데, 저기, 또 참고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 등장을 할 때, 이렇게, 요 순간에, 이 정도 나왔을 때, 경회로 사진이 스케일이 휙 커지는 걸 살펴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경회로 사진을 스케일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에 S 스케일 스톱워치 눌러주고요. 그리고 슉 하고 커지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잉크 되기 전에 요 시간에 스케일을 키워보겠습니다. 자, 눈을 킬게요. 얘를 밑에 영상을 참조해서 스케일을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같은 스케일이 되도록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솔로 보기를 빠져나와서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잉크가 번지면서 경회로가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경회로 사진이 커지는 요 이미지가 이렇게 번짐의 효과, 모션 블러의 효과가 있다면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모션 블러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에 레이디얼 블러 효과를 한번 넣어서 이렇게 번짐을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소스 선택해서 레이디얼 블러 주겠습니다. 저는 이펙트 블러 앤 샤픈 레이디얼 블러. 근데 둥글둥글둥글 돌아가죠? 얘를요. 이 블러의 모양이 타입이 스핀이라 그래요. 줌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현재 이 시간 줌의 값을 어마운트부터 한번 줘볼게요. 0인 상태에서 이렇게 커지는 순간에 어마운트 스톱워치. 자, 그리고 U 눌러서 키프레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얘가 아래 영상을 보게 되면 눈을 잠깐 꺼가면서 합니다. 이만치 커져서 확 하고 블러가 주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예쁘게 원상 복구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블러를 확 많이 주어진 시간. 블러 값을 다시 눈을 켜서 블러 값을 줘볼까요? 너무 많이 준것 같고요. 한14 정도 줄게요. 그리고
다시 스케일이 되돌아왔을 때는 0%로. 자, 그러면 이렇게 잉크가 번지면서 블러 효과가 주어지면서 예쁘게. 좋습니다. 자, 이제 참고 영상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그런데 근데 갑자기 흑백이 뿅 하고 나타나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는 요 흑백 영상이 잘려져야 돼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 부분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타임을 보면서 참고 영상을 보고 해볼까요? 참고 영상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경회로가 예쁘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여기서 갑자기 잉크가 사라지는 순간에 흑백이 뿅 나오거든요. 자, 잉크가 사라지는 순간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경회로 이 사진을 이 위에다가 하나 배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네요. 잉크를 여기까지만 하겠다. Alt 대괄호 닫기. 자, 플레이를 해보면 아 그래도 안 되는군요. 잉크는 그냥 냅두고 경회로 사진을 Ctrl Shift D. 자, 스프링 레이어. 스프링 레이어 하고 자른 다음에 위에 영상에는 얘는 루마 매트를 No. 그럼 한번 볼까요? 시간으로 봤을 때 잉크가 번지면서 경회로 사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참고 영상을 또 솔로 보기를 하면 텍스트가 등장을 하네요. 아니, 사각형이 등장하네요. 사각형 만들어 볼까요? 사각형 만듭니다. 이때 현재 이 사각 레이어는 잠깐 눈을 끄고 필 컬러 클릭해서 스포이드로 참고 영상의 컬러 가져오십시오. 다시 눈 킬게요. 자, 그리고 좋습니다. 예쁘게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참고 영상에서 등장하는 시간에 맞춰서 모션을 한번 줘볼까요?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죠. 마커 등장 페이저 페이스 다운을 조절해 가면서 위치를 찾습니다. 여기네요. 자, 그러면 포지션 P 스톱워치 그 다음에 눈 킬게요. 아까 여기 마커 만들었던 지점에 찾아가서 포지션을 싹 옆으로. 자, 모든 키들 여러분들이 이지 값을 조절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참고 영상만 솔로 보기를 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다음에 글자가 나와요. 경회루라는 글자가. 자, 이 글자를 보고서 여러분이 텍스트를 또 작업합니다. 여러분께 줬던 텍스트를 활용해 줘도 좋고 연습 겸 직접 작성하는 걸 권합니다. 자, 글자 써볼게요. 타입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수직 글자 쓰기 툴이 있습니다. 버티컬 타입 툴, 수직 글자. 우리는 수직 글자를 쓸게요. 자, 여기다가 쿡 찍고 글자를 쓰겠습니다. 이때 글자의 크기와 색상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죠. 자, 글자를 위치를 이렇게 잡고 경회루라고 하는 글자만 크기가 좀 크고 컬러가 다르네요. 사이즈도 조금 조절을. 요거는 참고 영상을 맞춰서 해주십시오. 줄간격. 자, 여기서의 줄간격은 이게 행간입니다. 경회로 글자를 먼저 수정을 하고 한번 봐볼까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안으로 집어넣고 경회로 글자만 드래그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줄간격을 행간을 살짝 벌려서 요거는 영상과 똑같이 영상을 보고 참조하십시오. 좋아요. 색상도 필 컬러의 색상을 바꿨습니다. 위치도 참고 영상 보고 위치를 예쁘게 잡습니다. 행간이 조금 아쉽군요. 줄간격을 이렇게 만져서 위치를 잡겠습니다. 만질수록 이상하네요. 아까 했던 것대로 이렇게 잡아서 해볼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진 듯이 나타나는 효과거든요. 자, 그거를 참고 영상을 보며 한번 해볼까요? 완성이, 자, 나타나는 시간, Alt 대괄호 열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다 되는 시간, 요 시간이네요. 예쁘게 완성된 시간에 맞춰서 블러 효과 줍니다. 이펙트, 블러 앤 샤픈, 패스트 박스 블러. 자, 블러리스 0. 그리고 방향은 버티컬, 수직으로. 자, 볼까요? 시작 위치에 가서 얘가 블러를 샥 주어서 흔들리게 주는 거죠. 50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에 속도 조절 만져 주십시오. 플레이. 요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스토리까지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3번 스토리 완성한 후에 4번 스토리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 한번 할게요. 자, 3 컴프를 컴포지션을 컨트롤 D 복사할게요. 컨트롤 D 복사해서 4 컴프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그 전에 3 컴프의 참고 영상은 눈을 끄겠습니다. 네, 4 컴프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참고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제. 자, 4 마크 찍은 곳에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비기닝 B 시작 위치 잡아주고요. 자,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껌뻑껌뻑이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영상이 어떤 게 제공이 되냐면 레이어가 다 분리된 요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이 영상은 프레임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레이어가 나눠져 있어요. 요걸 가지고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좀 한번 볼까요? 이미지 사이즈가 128070인지 1920, 1080일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영상을 이미지 소스를 불러서 크기를 조절해 주고요. 저는 요게 지금 4 PSD 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컴포지션 리텐 레이어 사이즈 머지 레이어 스타일 인투 푸티지 요렇게로 열어줄게요. 왜냐면 이렇게 열어야지만 레이어가 자신의 크기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살아있죠. 자, 이 소스들을 컨트롤 C 복사해서 4번 소스 컨트롤 V 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깜빡깜빡이는 저기 석상도 가져와볼게요. 자, 석상 이미지는요. 아, 제가 요거는 여러분께 줬을 때는 별도로 줬지만 사실은 석상 이미지가 어떻게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PSD 파일로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씩 다 대문 하나 이게 5번 영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석상 그리고 타일 아 석상을 제가 두 개를 넣어놨네요. 여러분께 줬던 것에 위에 것 말고 요 석상 요렇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서 얘를 가지고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임포트를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OPSD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항상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머지 레이어 스타일 인투 푸티지. 자, 소스 임포트 했습니다. 이름을 조금 바꾸죠. 5에 있는 레이어다.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렇게 조금 바꿔가면서 합니다. 자, 여기 왔을 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석상 영상을 자, 눈을 한번 두 번째 레이어가 석상 영상이죠? 예, 석상 소스죠. 이 소스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가져갈게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닫아놓고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V 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래 레이어들을, 눈들을 좀 끄고, 참고 영상을 보면서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참고 영상을 봤더니 속상이 요만해요. 그래서 S 스케일을 켜서 자 이제 눈을 킨 다음에 여기에 맞게 위치와 크기를 조절합니다. 위치 요 정도 요렇게 오면 되지 않을까요? 위치 조금 더 크게 요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요렇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합성모드를 주겠습니다. 얘가요, 비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색상도 조금 다르네요. 색상을 입혀볼게요. 자, 우리 이펙템 프리셋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필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필 하게 되면 제너레이트의 필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필을 여기 석상 영상에, 예, 제가 소스에 가져왔고요. 이름을 좀 줄까요? 얘를 제가 스톤이라고 좀 이름을 줬고요. 자, 이렇게 체리 됐습니다. 요거를 눈을 잠깐 끄고 스포이드로 아래 영상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요렇게 칠이 됐어요. 그런데 합성 모드를 주고 나서 컬러 변경을 좀 줘볼게요. 약간 너무 연해 보이죠? 요 스포이드로 옆에 있는 컬러 요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자, 합성 모드, 브랜딩 모드를 좀 적용을 할 건데요. 브랜딩 모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컬립스가 켜져 있어야지만 확성 나타나지고 있고요. 합성 모드는 멀티플라이를 주겠습니다. 멀티플라이. 너무 진하네요. 이때 여기 색상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 눈을 잠깐 껐다가, 좋아요. 색상을 조금 더 조절해 볼까요? 좀, 이렇게 조절을 했고요. 잠깐만요. 프레임을 눈을 켜서, 이렇게 조절하면 안 되네요. 밑에 참고 영상을 보면서 하는 바람에 제가 색깔이 이상해졌는데, 프레임과 왼쪽, 오른쪽을 다 켰을 때, 얘네들을 보고서 색상을 조절해야 적합한 색상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참고 영상을 한번 켜서 솔로로 해서 보게 되면 흐릿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했던 블러 효과, 패스트 박스 블러를 주겠습니다. 이펙트, 블러 앤 샤픈, 패스트 박스 블러. 그래서 블러의 값을 적당히 한 10 정도를 줬어요. 자, 요 정도 해도 여기서도 예쁘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만 이런 게 남아있어요. 요거는 마스크를 씌워서 그거를 빼기, 서브트랙트 기능으로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스크를 씌웁니다. 사각형 쉐입으로 얘가 보여지는 형태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는데 이 마스크는 애드가 아니라 서브트랙트. 빼겠습니다 라고 해서 빼주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요 가운데 여기 프레임, 문짝 프레임에 맞춰서 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서브트랙트.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 뒤에서. 그런데 여기 라인이 우리가 블러를 줬기 때문에 약간 모양의 위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스크를 펼쳐서 마스크 패스를 이렇게 앵커 두 개를 선택해서 위치를 조금 줄인다든가 해서 모습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결과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완성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영상만 또 솔로 보기를 하면 얘가 여기서 깜빡깜빡 이렇게 되네요. 자, 깜빡깜빡을 투명도를 한번 오퍼시티를 이용해서 한번 투명도를 만져보겠습니다. 자, 요 영상입니다. 투명도 T. 자, 시작 위치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퍼시티 100% 스토버치. 그리고 위치를 밑에 걸 좀 보면서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깜빡 이렇게 흐려지잖아요. 이렇게 많이 흐려지는 시간. 처음부터 다시 봐볼까요? 이렇게 흐려지는. 여기에 한 30%로 낮춰주고 다시 이렇게 이 정도 간 시간은 살짝 더 다시 오퍼시티가 나오고 있네요. 다시 100%로 좀 올렸다가 그리고 이렇게 아니네요. 100% 위치가 요쯤이 100%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낮춰지는 여기에서 사라지는 요는 거의 사라지게 0%네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진하게 이쯤 나오는 거 다시 100%. 이렇게 참고 영상을 보면서 값을 조절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얘를
한번 보게 되면 깜빡 깜빡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값을 보고 참고 영상을 보고 완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영상만 또 솔로 혼자 보기를 해보면 깜빡깜빡을 하다가 얘가 여기서 슉 하고 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3D 레이어가 켜져야 됩니다. 자, 모든 레이어를 3D를 켜겠습니다. 이렇게 3D. 3D를 킨 자는 나중에 카메라도 넣을 거기 때문에 모두 3D를 켜주십시오. 3D를 켜고 레프트. 자, 이제 레이어들 하나씩 볼게요. 레프트 왼쪽에 있는 문짝부터 팬 비하인드 중심의 위치를 문이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팬 비하인드 앵커 포인트 위치를 여기도 옮겨 주십시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근처에 오면 찰싹 붙어요. 자, 라이트는 얘도 이렇게 옮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여기 왔을 때 찰싹 붙습니다. 어디가 붙여져야 되냐면 이 동그라미가 붙여지면 되는 거예요. 자, 중심의 위치를 좀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레이어를 R 하게 되면 로테이션이 열리죠. 로테이션, 자, 축이 이 위로 올라가져 있는 이 초록색이 Y축이에요. 그래서 Y 로테이션 수도버치 누르고요. U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레이어 U 키프레임을 보겠습니다. 짠 하고 열리는데, 자, 얘네들 눈들을 잠깐 참고 영상만 눈을 켜서 열려지는 시간을 봅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쫙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서 여기까지가 열려지네요. 그러면 다시 한 개씩 해볼게요. 레프트 레이어 라이트 레이어를 눈을 켜서 레프트 레이어는 이렇게 열려서 접혀지도록, 라인 레이어 이렇게 반대값이죠. 반대값으로 열려서 젖혀지도록 위치 잡았습니다. 자, 키프레임들 속도 조절 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닫혀져 있던 창문이 아니라 문짝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속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참고 영상을 보면서 조절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영상만 또 솔로 보기를 해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훅 다가가시거든요. 카메라를 생성하겠습니다. 카메라, 레이어, 뉴, 카메라. 카메라는요, 굳이 타겟 지점과 카메라 위치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2노드 카메라일 필요 없어요. 1노드 카메라, 35mm 카메라 사용합니다. 오케이. 자, 카메라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포지션 스톱워치. 자, 그 다음에 얘가 훅 다가가서 카메라가 멈추는 순간까지 찾아가 볼까요? 요 지점이네요. 이제 솔로 보기를 끄고 카메라가 다가가겠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다가가기 위해서 잠깐 얘를 끌게요. 카메라가 다가가기 위해서 저기 밑에 것들이 조금 필요하네요. 자, 카메라는 여기서 그냥 잠깐 멈춰 놓고 레이어 배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다가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자, 참고 영상만 솔로 보기를 했더니만 얘가 이렇게 해서 훅 다가갈 때 뒤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 요 그림과 석상이, 원본의 석상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석상을 컨트롤 D 하고 하나를 복사해서요. 얘는 문짝보다 밑에 여기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시점에 석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 시간을 Alt 대괄호 열기. 자, 여기에다가는 석상이 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보세요. 문이 열렸을 때 석상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마스크는 지우고 마스크 삭제. 그리고 이 앞에 있던 키프레임도, 뭐 이런 키프레임 상관없으니까 키프레임도 모두 삭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필 칼라 줬던 거 삭제. 블러 줬던 것도 삭제. 자, 이렇게 완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신 위에 있는 석상은 여기에서 끊어져야겠죠. 자, 위에 석상 Alt 대괄호 닫기. 자,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 같은 시간에서 하게 되면 마지막 프레임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프레임을 땡겨줍니다. 자, 이제 볼까요? 문이 열리면서 얘가
참고 영상은 눈을 끄고 문이 열리면서 석상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석상 밑에 배경이 되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 임포트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클릭 여기 자, 기둥이 있는 이 이미지를 석상 밑에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자, 레이어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문이 열리는 요 순간 요때 나타나줘야 되니까 요 레이어도 그 시간에 알트 대가로 열기. 자, 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아, 스톤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합성 모드가 멀티플라이어라 그래요. 얘를 노멀, 자신의 모습으로. 자, 다시 봐볼까요? 문이 이렇게 열리면 나타나시죠. 이때 참고 영상을 보면서 위치값을 여기 조정 한번 해볼게요. 현재 얘를 오퍼시티, 투명도를 약간 한 50% 정도로 줄이고 한번 위치를 만져줍니다. 자, 선택 툴로 현재 배경이 되는 영상을 참고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절하세요. 잠깐 참고 영상만 보게 되면 이 정도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십시오. 참고 영상하고 같도록 스케일도 조절해야 되면 스케일도 조절합니다. 참고 영상만 봤을 때 약간 더 크군요. 그러면 스케일도 열어서 살짝 스케일을 조절하고 좋아요. 다시 네, 위치를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가 다가가는 영상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카메라 포지션 이렇게 문이 열린 다음에 훅 다가가야 되잖아요. 참고 영상만 솔로 보기를 하고 완벽하게 다가간 그 시간까지 찾아가십시오. 여기네요. 여기에 이제 참고 영상 솔로 보기에서 빠져나오고 다가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이유는 배경으로 해당하는 얘가 3D가 안 켜져서 그래요. 모든 레이어는 3D가 켜진 상태에서 다가갈게요. 이렇게 다가가면서 참고 영상만 눈을 켰을 때 크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다가가 주십시오. 다시 조금 더 Z 값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카메라의 Z 값을 움직이는 거죠. 조금 더. 자,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지 값을 조절해 보면 자, 볼게요. 깜빡이다가 문이 열리고 훅 다가오는 요게 바로 4번 스토리. 자, 스토리 4번은 창호 이미지를 이용해서 문 뒤에서 물체가 깜빡이도록 문이 열리면 내부를 볼수 있고 화면 안으로 들어가듯이 움직임을 만드시오. 요렇게로 4번 스토리를 한번 완성해 봤어요. 자, 이번엔 4번 스토리를 가지고서 5번 스토리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 스토리는요, 제공된 파일의 배경 패턴을 만들고 석상이 그림자 위로 떨어지며, 그리고 석상 내부에는 빛 효과의 움직임을 하고, 석상 뒤에 하얀 부분, 그리고 석상 뒤 하얀 부분, 왼쪽에서부터는 색상 레이어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문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문이. 그리고 석상 주변을 따라서 글자가 흐르도록. 배경음악을 이용해서 소리가 작아지도록.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스토리입니다. 4 컴프를 가지고서 컨트롤 D 복사를 주고요. 그 다음에 4 스토리는 참고 영상을 눈을 끄고요. 5 스토리 더블 클릭해서 열고 5 타임에 옵니다. 그리고 B, beginning, 나머지들 다 삭제. 자, 참고 영상에 있는 이 패턴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패턴이 여러분들이 받은 참고 영상에는 이렇게로 레이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서 타일 모양을 만들 건데, 타일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에 흰색이 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흰색이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약간 볼륨감도 있어요. 이쪽이 볼륨, 이쪽이 어둡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레이어 스타일을 만들어서 저장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요렇게 여백이 좀 있을 수 있게 배치를 하고요. Alt키를 눌러서 옆으로 살짝 복사를 하고 크롭을 하겠습니다. 크롭 툴로 크기에 맞춰서 이게 이제 흰색 여백이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크롭. 자, 그리고 나머지 레이어들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휴지통에 버릴게요. 배경 색상 눈 켜주고요. 흰색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두개 레이어를 Ctrl E 해서 한개 레이어를 합치고, 위치를 예쁘게 잘 정렬을 해서 한번 중앙에 놓고,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 볼륨감이 있었잖아요.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효과를 줄 텐데요. 베벨 앤 엠보스에 이너 베벨 효과를 주겠습니다. 값이 엄청 크네요. 뎁스가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빛의 위치는 이 위로 넣어주고 사이즈도 조금 조절해 보죠. 사이즈. 이때 소프트는 부드러운 정도를 말해주고 있고요. 사이즈를 주면서 소프트를 좀 줄까요? 부드럽게. 그러면 이쪽으론 밝고 이쪽으론 어두운 이런 베벨 효과가 만들어지죠. 빛나는 부분의 양, 이게 빛나는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 여기는 섀도우, 어두운 부분의 양. 자, 요거를 참고 영상에 여기 스토리보드, 참고 영상과 스토리보드를 참조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제가 포토샵에서 부드러움은 조금 더 주고 사이즈를 조금 더 올리고 요렇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보니까 스토리보드와 참고 영상에서는 색상이 약간 이렇게 초록의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After Effects에 가져가서 색상을 조절해도 좋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흰색 테두리 부분까지 색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만져가겠습니다. Image Adjustment, Hue Saturation, 채도 값에 가서 초록의 색상 계열을 가는데 채도를 좀 낮추고 밝기도 좀 낮춰서. 자, 이걸 이렇게 조절을 해봅니다. 초록의 색상. 자, 여기가 휴, 색상, 채도, 명도. 그래서 초록 색상 계열에 가서 채도를 낮추고 밝기도 좀 낮춰서. 요거는 여러분이 OK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저장 한번 해볼게요. 파일, export, quick export as PNG. 자, 저는 미리 만들어놓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요거를 05 타일, OK라고 하나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한번 배치를 해본 다음에 안 맞으면 조금 더 조절할 겁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방금 만들었던 걸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배치를 해볼게요. 일단은 참고 영상의 기준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거보다 약간 어두운 게 이게 왜 이래 참고 영상에 어울린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가져온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조절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밝기를 좀 조절하겠다라고 하면은 커브를 여기다 좀 줘볼까요? 약간 어둡게 요렇게 여기 와서 만져도 될것 같아요. 살짝 밝으면서 채도를 높게 요렇게 만져볼게요. 좋아요. 자, 이거를 타일링 형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얘는 모션 타일이라고 하는 모션 타일 스타일라이즈에 있습니다. 제가 모션이라고 검색했더니 스타일라이즈 모션 타일 적용해 볼게요. 자, 가져왔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타일의 위드스와 타일의 하이트로는 자신의 타일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크기를 한번 맞춰 볼게요. 요 네모난 크기에 맞춰질 수 있도록 조절해 줍니다. 위드스도 줄이고 하이트도 줄이고 하면서 이 크기를 타일의 크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한 33.5 정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장 봐서 크기를 맞추십시오. 그런데 옆에가 모자르네요. 그거는 아웃풋 위드스와 아웃풋 하이트 이걸로 조절합니다. 자, 아웃풋 위드스 넓히고 아웃풋 하이트도 넓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어졌던 예제는 격자였잖아요. 그러면 격자 부분도 한번 만져볼까요? 그게 바로 폴스예요.
펄스를 180도를 주게 되면 이렇게 격자로 만들어집니다.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이때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조절할 때 무엇을 또 조절하냐면 여기 보게 되면 두 개, 다섯 개 그런 것들을 크기를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크기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참고 영상을 봤더니 여기는 밝고 이쪽은 어두워요. 스토리보드를 봐도 이거는 스토리보드에 주어지진 않았지만 주어지지 않은 걸 참고 영상을 보고서 완성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비네팅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1번 스토리보드에서 완성했던 것처럼 컨트롤 Y, 색상은 검은색으로 하나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얘를 마스크를 줍니다. 엘립스를 더블 클릭. 자, 애드가 아니라 서브트랙트. 페더를 줄게요. 페더의 값을 올려서 경계가 이렇게. 그러면 안은 환하고 겉에는 어두워지는. T 눌러서 오퍼스티를 조금 낮춰서 값을 조절해 주면은 유사한 이런 느낌이 나네요.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거를 적용해 줍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타일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자, 참고 영상만 솔로 보기를 한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봤더니만 이 지점에서 석상이 등장을 하네요. 마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참고 영상에다 만들죠, 뭐. 마커. 그리고 등장해서 아래에 내려왔다가 얘가 다시 아래가 많이 내려와지는군요. 아래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요 위치네요. 마커. 좋아요. 자, 그러면 석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아까 소스를 임포트 했던 0504 레이어들 가져왔던 거 있죠? 그거 한번 05 레이어 얘를 한번 펼쳐 볼게요. 자, 그거는 05의 아까 요 모습이죠. 이 석상 가져오겠습니다. 석상을 여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크기를 맞춰줘야죠. 스케일 크기 조절해주고 이렇게 갔다가 위치도 조절합니다. 크기 위치 좋아요.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아까 위치 잡아놨던 거 포지션으로 애니메이션 줘볼게요. 도착하는 시간 스톱워치 그리고 얘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요 시간 그 다음에 시작하는 시간 우 위로 올려서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자, 그런데 모션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요 모습이 나타나죠. 이거를 우리가 모션 블러라고 합니다. 자, 모션 블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션 블러를 적용하는 레이어 요 레이어에 모션 블러를 적용할게요. 그리고 얘가 켜져야 돼요. 요 두 개가 켜져야지만 현재 레이어에 모션 블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지값도 좀 줍시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슉 비슷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석상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석상 등장 후에 석상이 등장할 때 그림자가 여기 아래서부터 얘를 탁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 그림자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완성이 되는 그림자 완성 시간에 가서 쉐입을 그리겠습니다.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서 정확한 시간을 찾고요. 펜툴로 그립니다. 펜툴로 이 쉐입을 이렇게 그림자 모양에 맞춰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필 칼라를 그림자의 색상 그리고 이름도 한번 줘볼까요? 그림자. 자, 현재 레이어는 석상 레이어잖아요. 얘가 스톤. 이름도 이렇게 좀 관리해 볼게요. 이렇게 석상 밑에다가 위치를 배치해 주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그림자는 무엇으로 완성을 해주냐면 UU 눌러서 패스의 모양으로 그림자 애니메이션을 줄게요. 자, 완성이 된 시간에 패스 스톱워치
그리고 잠깐 눈을 끌게요. 참고 영상만 눈을 켜서 얘를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그림자가 등장하네요. 패스를. 자, 우리가 패스를, 패스 1을 선택하게 되면 직접 앵커 포인트를 하나씩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툴로 위에 있는 앵커들을 선택해서 아래로 쭉을 하고 낮출게요. 그러면 얘는 눈을 켜서 보게 되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키프레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석상이 떨어질 때 그림자가 좋네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스토리보드를 보게 되면 석상 내부의 비톡과 움직임을 제작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톡과 넣어 보겠습니다. 비톡과는요, 얘를 shine. 비톡과는 어떤 효과냐면 CC 라이트 수입 효과예요. 자, 여기다가 CC 라이트라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기억하십시오. 제널레이트의 CC 라이트 수입. 자, 가져오겠습니다. 석상에 가져옵니다. 석상.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모습을 볼게요. 참고 영상에서 어떻게 그림 빛이 움직여지는지 보게 되면 참고 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는군요. 자, 요쯤에서 석상에다가 마커를 좀 만들고요. 시작. 이렇게 해서 요 아래로 내려간 곳에 마커. 그리고 잠깐 쉬죠, 얘가? 잠깐 타임이 있다가. 자, 볼게요. 잠깐 타임이 있는 곳에 마커,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지네요, 마커. 자, 요 모습을 살펴보고, 완료 시간 마커. 자, 여기다가 CC 타입을 얘를 한번 넣어줄 건데요. 자, 보세요. 이제 눈을 키겠습니다. 자, 이때 CC 라이 수입이 이게 지금 각도인데 참고 영상과 유사해질 수 있도록 앵글 값을, 디렉션을 조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참고 영상과 유사해 줄수 있도록 위드스도 조절합니다. 위드스 60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강도도 조절해 볼게요. 얘를 한40 정도를 줬어요. 자, 이제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C 라이 수입을 선택하고 중심의 위치를 여기 위로 탁 찍을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키프레임 잡습니다. 센터에 키프레임.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온 곳에 중심 위치를 쑥 당겨서 이쪽으로 오도록. 그 다음에 다음 마커에 U 눌러서 키프레임을 요거죠, 요거. 멈춰 있었으니까 add 키프레임. 그리고 완료되는 시간. 거기에도 시작 위치 가져갈까요? Ctrl C, Ctrl V.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게 되면 슉슉 올라가지는. 마음에 듭니다. 자, 키프레임들 이렇게 완성해 봤어요. 자, 다음 작업 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 영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빛이 지나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흰색의 그림자가 쑥 떨어져요. 그 부분을 이 석상을 스프링 레이어, 컨트롤 시프트 D, 에디트 스프링 레이어 하고 나눠주고요. 레이어의 순서를 밑에다 놓고 얘는 흰색입니다, 흰색. 그런데 앞에 영상이 남겨져 있어야 되니까 스프릿을 하면 안 됐었군요. 앞에 뒤로 넘겨주기, 길이를 쭉 해줄게요. 아래 영상에는 라이 수입도 다 지우고요. 무엇을 할 거냐면, P를 넣겠습니다. 흰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P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복사한 레이어, 색상을 흰색. 자, 그리고, 포지션, 현재 위치. 자, 여기 아까 키들 다 삭제. 포지션 스톱워치. 그 다음에 참고 영상을 보고 이렇게 움직여서 완료되는 시점. 여기네요. 여기에 포지션. 이제 눈을 켜서 포지션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참고 영상이랑 같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위치를 여기 그림자에 맞춰서. 좋습니다. 자, 참고 영상 눈 끄고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쓱 등장하죠. 자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에 속도 조절 만져주시고요. 자, 이어서 봅니다. 참고 영상만 켜서 보면 이번엔 옆으로 쉐입들이 날라 들어와요. 이렇게. 자, 그거를 한번 완성을 할 건데요. 완벽하게 들어온 시간, 여기에서 쉐입을 그릴게요. 펜 툴로 이쪽에서 낙낙하게 그립니다. 이 모양하고 똑같이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요. 필 칼라를 흰색. 얘가 흰색입니다. 자, 얘는 이름을 주죠. W, 화이트. 그리고 도착한 시간에 P, 포지션 스톱워치. 그 다음에 참고 영상이 시작하는 시간의 포지션을 다시 눈을 켜서 얘를 이렇게 보냅니다. 좋습니다. 두 개의 키, 여러분들 속도 조절 주고요. 등장. 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 영상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옐로우가 등장을 합니다. 옐로우. 그러니까 약간 아이보리색. 등장 시간 맞춰서 여기가 등장 완료네요. 자, 아까 만들었던 화이트를 복사해서 쓸게요. 컨트롤 D 복사해서 얘는 뭐 옐로우라고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포지션 열어보겠습니다. 눈을 켜볼게요. 얘를 포지션을 시간을 완료되는 시간에 맞춰주고 모양을 좀 고쳐볼게요. 자, 일단은 색상을 잠깐 또 눈을 꺼서 색상을 스포이드로 아래 색상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눈을 키고 포지션 전체를 쿡 찍은 다음에 X값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 위치가 조정이 되죠. 자, 눈을 켜서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흰색 등장, 옐로우 등장. 좋네요. 자, 하나 더 복사해서 또 써볼게요. 자, 컨트롤 D 복사. 이번에는 오렌지 색상이라 그냥 O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참고 영상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등장한 이 오렌지 색상은 등장 시간 이렇게 찾아볼게요. 여기가 등장 시간이네요. 자, 포지션 움직여 주겠습니다. 포지션 전체 선택해서 자, 여기죠, 여기죠. 오렌지 U 눌러서 포지션 전체 마지막을 뒤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에서부터 이렇게 좀 오렌지색으로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그레디언트 컬러란 얘기죠. 자, 한번 그레디언트 컬러 줘볼게요. 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분을 쿡 찍어서 레디얼 그레디언트 선택을 해줍니다. 눈을 켜볼게요. 이거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그레디언트 컬러가 뜨고 있는데요. 다시 눈을 좀 끄고 그레디언트 색상을 만지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 부분을 이 부분을 해서 컬러 숲을 누른 다음 스포이드로 여기 옐로우 색상 선택하고요. 마지막 컬러 칩 누른 다음에 스포이드로 마지막 컬러 선택합니다. 아, 제가 그 전에 만들어 놨던 게 투명도가 좀 조절된 게 있어서 여러분들 시험장을 가면 누가 썼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오퍼시티가 조절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컬러가 뭔가 안 맞으면 투명도도 확인해 주십시오. 오케이 했어요. 다시 눈을 뜨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때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보이죠? 중심에서부터 끝나는 거. 이 방향을, 끝나는 방향을 이렇게, 중심 H도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다시 위치가 그냥 키프레임을 복사했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안 맞네요. 자, 포지션 눌러서 P, 포지션 전체를 움직여 주려면 이렇게 포지션이라는 글자를 누르게 되면 전체의 키가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X값을 이렇게 밑에 영상을 비교해 보면서 움직여주면 한꺼번에 X값이 움직여져요. 좋습니다. 잘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참고 영상을 봤을 때 대문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한옥 대문. 한옥 대문 등장하는 시간에 맞춰서 얘도 한번 애니메이션 주겠습니다. 자, 여기가 도착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한옥 대문은 어디 있었냐면요. 요게 대문이에요. 요 레이어에 요 대문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위치를 잡아주죠. 그럼 이제 참고 영상을 보면서 위치를 잡아요. 크기가 안 맞으면 스케일도 살짝 조절해 가면서 위치를 잡으십시오. 좋아요.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등장한 시간 포지션 일단 키프레임 하나 줬고요. 여기가 이만치 가려져야 되잖아요. 마스크 주겠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펜툴로 마스크를 줍니다. 얘는 애드가 아니라 마스크를 서브트랙트 뺄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스크의 디테일한 조정은 여기 앵커를 이렇게 참고 영상을 참고로 해서 앵커 위치를 조절해 주십시오. 얘가 기울임이 맞도록. 좋습니다. 예쁘게 됐네요. 자, 그러면 등장하는 것도 애니메이션을 한번 볼까요? 요 시간이네요. 포지션을 X값을 옮겨서. 자, 두 개 키 속도 조절합니다. 자, 보게 되면 등장. 좋습니다. 잘 만들어졌고요. 아, 스토리보드를 보게 되면 약간 얘가 옐로우빛이 조금 강한데요. 요거는 소스가 원래 원본이 그런지 아니면은 색상을 보정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소스를 보고 결정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색상 보정을 살짝 해볼게요. 휴 세츄레이션 줄게요.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휴 하고 검색을 해주면 휴 세츄레이션과 관련된 여기죠. 컬러 콜렉션 휴 세츄레이션. 레이어 위로 가져와도 되고요. 레이어 위로 가져와도 되고요. 이펙트 컨트롤에 가져와도 됩니다. 옐로우를 주기 위해서 마스터 휴에서 색상값을 살짝 올려서 약간 옐로우빛을 좀 넣어줬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글자만 쓰면 되겠네요. 자, 참고 영상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글자가 아름다운 우리나라 궁궐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글자를 쓰겠습니다. 타입 툴로 글자를 쓸게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궁궐. 그런데 글꼴도 맞도록 조절합니다. 이때 색상을 잠시만요. 얘를 조금 확대를 해서 색상을 참고 영상에 색상을 주게 되면 색상이 예쁘게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궁궐도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하십시오. 마우스 휠 움직이면 됩니다. 스포이드로 여기 참고 영상의 색상을 줍니다. 좋습니다. 글꼴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글꼴도 유사한 글꼴을 찾아서 해주십시오. 조금 유사한 글꼴이네요.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귤러 글꼴이라 얘를 볼드로 약간 볼드하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석상을 따라서 흐르는 글자잖아요. 자, 이게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펜툴로 패스를 그립니다. 이렇게 석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자가 흘러갈 모양을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 글자 레이어를 펼친 다음에요. 텍스트를 펼치고 패스 옵션을 펼쳐서 얘를 마스크 하면 마스크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조금 수정하게 된다면 직접 선택 툴로 마스크 패스를 이렇게 눈으로 가서 하나하나 앵커 포인트 위치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가 잘 맞도록 꼼꼼하게 한번 만져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또 무엇을 할 거냐면 흘러가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고 영상을 보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요 시간부터 자 스케일이 점점 커지죠. 스케일이 커지면서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요 시간부터인데요. 자, 글자 눈을 켜고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텍스트 옆에 애니메이트, 스케일. 자, 스케일은 0에서부터 100으로 커지잖아요. 0%. 그 다음에 옵셋으로 주겠습니다. 렌즈 셀렉트를 펼쳐서 옵셋 스톱워치 0%. 두두두두 완성된 시간의 옵셋
100%.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얘가 한 개씩, 잠깐만요. 혼자만 눈을 켜보면 이렇게 0에서 100으로 하나하나 스케일이 커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잘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5번 스토리까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참고 영상은 눈을 끄겠습니다. 자, 이제 엮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워크 컴프에 오십시오. 1 스토리. 자, 2 스토리, 3 스토리 다 가져와 볼까요? 2, 3, 4, 5 다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스토리와 2 스토리 여기 마커 만든 데 가서 여기에서요. 1은 알트 대괄호 닫기, 2는 알트 대괄호 열기.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한 프레임이 겹쳐 있으니까 겹쳐진 프레임을 하나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자, 이번에 이어서 3과 4도 가볼게요. 그런데 2하고 3, 2하고 3에는 스토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연결을 하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로 들어가듯 화면을 이동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 영상을 보면서 2번, 3번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참고 영상만 솔로 보기를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 페이지업, 페이스 다운 키를 눌러서 위치를 한번, 요 작업이네요. 여기에 마커, 2번에 마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완벽하게 들어온 순간이에요. 그러면 2번, 3번 스토리를 여기에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 3, 2와 3이 있는데 3은 여기에서 같이 등장을 하니까 좀 전에 마커 준 곳에 알트 대괄호 열기. 2하고 3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스토리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크기도 줄어들고 위치도 변하고 스케일도 변해요. 자, 펼쳐볼게요. 크기 S, 포지션 P, 시프트 P, 시프트 T, 오퍼스 T. 자, 세 개의 키프레임을 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 위치에 왔을 때 일단은 눈을 끄고 2를 스케일부터 먼저 조절해 볼까요? 스케일이 요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스케일 조정, 포지션도 바꿉니다. 위치, 근정전 요 가운데 더 많이 줄여야겠군요. 스케일을 조절, 이렇게 위치도 조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조금 더 조절, 위치, 스케일, 위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오퍼시티, 투명도까지 0%가 되도록.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슉 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참고 영상을 보게 되면 얘가요, 이렇게 되면서 뒤에 있는 것도 크기가 같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카메라를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스케일로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번 영상 솔로 보기를 끄고 여기 도착한 시간에 S 스케일 눈 켜주고요. 자, 여기 시작 위치 요 위치죠? 여기에 스케일을 조정합니다. 자, 위에 거 잠깐 눈을 끌게요. 그리고 참고 영상 눈 켜고 잠깐 스케일을 한 프레임 뒤에서 조절해서 앞으로 당겨보죠. 왜냐하면 밑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두 프레임, 세 프레임 정도 해볼까요?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서 눈 키고 합니다. 스케일을 키워서 이렇게 밑에 참고 영상과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스케일을 너무 많이 키웠나 본데요. 다시 한 이 정도 기둥의 모양을 좀 보면서 눈을 껐다 켰다. 마음에 드네요. 자,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여기에 가야겠죠? 스케일이 그러면 134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 정도 눈을 켜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좋네요. 자, 스케일은 참고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완성해 줍니다. 자, 그래서 2번 스토리와 3번 스토리는 2번이 안으로 들어가는 자, 여기
2번 스토리 눈을 켰어요. 2번이 보이다가 안으로. 요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3스토리와 4스토리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여기 키프레임의 이직값은 여러분이 보면서 조절하십시오. 자, 이제 3과 4. 자, 요 부분이죠. 3과 4는 그냥 화면이 변하기만 합니다. 3스토리 알트 대괄호 닫기, 4스토리 알트 대괄호 열기. 자, 요 부분 확대. 확대를 해서 한 프레임 겹쳐져 있는 부분을, 여기죠? 한 프레임을 땡겨주고, 자, 마지막으로 5스토리도 막혀 있는 곳을 갑니다. 4스토리를 이때요. 화살표, 아니, 페이지 업 키를 누른 상태에서 4스토리를 알트 대괄호 닫기,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른 상태에서 5스토리를 알트 대괄호 열기. 이렇게 하면 한 프레임을 움직이는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전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악을 넣어야죠. 자, 음악 넣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컨트롤 I 임포트. 주어진 사운드를 임포트해서 사운드 가져올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램 프리뷰 때문에 음악이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맞아볼게요. 근데 음악이 밑에서 삥 하고 끊기잖아요. 그 부분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저장해 주세요. 제가 잠깐 저장 좀 할게요. 자, 그게요. 여기 스토리보드를 보게 되면 마지막 스토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배경음악을 이용해서 소리가 점점 작아지도록 제작하시오. 자, 그래서 소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간혹 먹통이 막 이렇게 될 때 당황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요. 그리고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 들여주세요. 약간 불안하네요. 좋아요. 저장하고요. 여기 끝부분에 가서 소리 조절해 볼게요. 아, 그런데 잠시만요. 5번 영상에 그림자가 이상하네요. 그림자. 스톤. 참고 영상만 눈을 켰을 때 스톤이 포지션. 내려왔다 올라가고. 얘가 눈이 켜졌을 때. 아, 스톤의 모양이 다르군요. 마스크를 씌워야겠네요. 그림자가 가려져 있었네. 자, 요것 좀 한번 마무리 줘볼게요. 쉐입을 얘를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는 영상을 보고 결정하세요. 다시 눈을 키고 얘를 마스크를 펼쳐서 서브트랙트 빼겠다. 잘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는 컨트롤 C 복사해서 아래 여기 흰색 여기에 가서도 컨트롤 V. 좋습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하고 나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스토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조절을 해주세요. 자, 사운드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참고 영상을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 얘가 볼륨이 켜졌을 때 웨이브폼을 볼 수 있어요. 오디오의 웨이브폼. 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요 시간을 발견할 수 있죠. 그때 우리도 사운드를 웨이브폼을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디오를 열고 웨이브폼을 열어서 레벨 조절해 볼게요. 오디오 레벨 스톱워치 끝나는 위치에 가서 두 개의 웨이브를 비교하면서 웨이브를 조절합니다. 볼륨을 이렇게 조절해요. 잘 됐네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비슷하게 좋습니다. 자, 참고 영상 눈도 끄고 소리도 끄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고 영상은 지우고서 렌더를 해줘도 좋지만 눈만 끄고 해도 괜찮습니다. 끝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잘 됐네요. 자, 완료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저장을 잘 해주고 렌더 하겠습니다. 미디어 인코더입니다. 파일, export, add to Adobe 미디어 인코더 큐 진행을 합니다. 자, 가져왔고요. 여기가 최종으로 출력이 되는 위치입니다. 눌러서 여러분이 작업하는 뭐 이런 등번호라든가 이렇게 주어진 화일명으로 저장, 그리고 H.264 소스일치 높은 비트율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 버튼 눌러서 렌더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렌더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참고 영상, 참조 영상에 있는 걸 보면서 최대한 유사하게, 최대한 잘 맞도록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 4시간 안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 스토리보드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주의사항 잠깐 렌더하는 동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수험자는 뭐 지참도구는 뭐 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 헤드폰, 이어폰 꼭 가져가십시오. 사운드를 들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오탈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제 최종 제출 영상은 참조 영상과 동일하게 뭐 수험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서 수시로 컴퓨터에 저장하래요.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로 내용이 없어지지 않도록 바탕화면에 수험자 본인의 비번호, 왜 비번호나 등번호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번호를 하나 넘버를 주잖아요. 그 폴더를 작성하고 거기에 저장해주고 나중에 USB로 저장해서 제출합니다. 그럼 뭐 시간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초과되지 않도록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뭐 현격기 다른 경우에는 뭐 그냥 시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포맷 H.264가 아니면 아예 채점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용 무비에서 샘플이나 참조용 이런 글자를 삭제하고 하는 부정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샘플 무비를 사용하도록 제시하였는데 이 참고 영상을 그대로 해주게 되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 저는 미디어 인코더에서 렌더가 완료가 됐습니다. WAME 이런 폴더가 만들어져요. 거기에 저장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곳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완성한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잘 저장해서 이제 감독위원한테 여러분이 USB 저장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실기시험 합격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기사시험이죠. 실기시험까지 꼭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